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 시사교양 행복한 아침에서는 지금 가요계는 임영웅 시대라는 주제로 이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는 광고로만 약 40억 원을 벌었다, 트로트 가수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따라올 자가 없다며 상승 기류를 탄 트로트 바람의 선두주자 임영웅을 진행자 이재용은 문화의 소비 트렌드를 바꾸고 침묵하는 중장년층을 적극적인 문화 소비계층으로 등극시켰다며 평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임영웅의 몸값이나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이재용 아나운서에 홍종선 기자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1년에 20억 40억 정도는 더 벌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 행사 무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사까지 있었으면 이라며 임영웅처럼 톱스타는 2천만원부터 시작된다. 성수기에는 서로 모시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천만원까지 오른다더라며 놀라운 트로트의 가수의 행사비까지 슬쩍 밝히며 임영웅의 몸값은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커뮤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할머니가 임영웅한테 유산 상속하겠대 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중장년의 아들 손자 이미지를 업고 사랑받는 임영웅은 어르신들 세대의 BTS로 글을 즐기기 위해 일명 신문물 매체 유튜브나 카톡, 단톡방, 방송국 투표 방법 등을 배운 어르신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사람 좋은 인상으로 사랑받던 임영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발목 부상 중에도 촬영에 임하며 응원을 받고 있던 상태에 금연 장소인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골치 아파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날 녹화가 진행된 실내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사항으로 벌금과 사과문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과거 임영웅이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당시에도 실내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부산 미스터트롯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에서 정동원과 이찬원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속 화면 뒤편에서 임영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당시에도 팬들은 실내 흡연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며 중학생 동원이가 있는 곳에서 저런다니 진짜 개념 없다, 실내 흡연 불법인데 뭐하는 짓이냐 등의 실망했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원은 이제 중학생인 미성년자로 장난처럼 초졸이라는 자막이 같이 띄어지는 어린 트로트 가수죠. 마찬가지로 정동원도 어린 나이에 구성지게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에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팬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네티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에게 동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마포구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은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진에 오른 뒤 예능과 무대 활동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최근 별빛같은 날 사랑하러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바른 이미지로 어필했던 임영웅이기에 그를 옹호하는 어르신 팬덤과 이에 실망했다는 타 팬덤 사이에 설왕설래 대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노마스크 논란에 인기에 취했냐는 대중들은 싸늘한 눈총에 당사자와 소속사의 빠른 입장 발표와 하가만이 트로트계의 팬덤 싸움을 막고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될 듯 한데요. 트로트계 아이돌화로 간만에 즐거운 어르신들께 걱정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